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원래는 어제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어제도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또 하루 연기하여 오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충청남도 태안시에 있는 마검포 해수욕장입니다. 마검포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아주 예쁘고 멋진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물건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 물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의 5138호입니다. 12월 7일 서산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혼리 52-땡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억 2044만 1600원이 되겠고요. 현재는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2억 9,430만 9천원이 최저가격이 됩니다. 물론 한 번 더 유찰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면적은 1,784제곱미터입니다. 약 540평 정도 되죠. 건물면적은 83.34제곱미터 25.21평 정도 됩니다. 2016년도에 건축된 비교적 새로 신축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물건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구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군용비행장소음대책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9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조건을 보면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 이것은 법정지상권에 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앞에 잔디마당이 있는데요. 이곳은 원래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명령이 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드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 이전에 지상권이란 무엇인가? 지상권은 지는 땅지자죠. 땅지입니다. 그래서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당연히 지상권은 등기하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지상권자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서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을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상권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성립요건이 있는데요.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자, 성립요건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토지가 있으면 반드시 위에 건물이 있어야 존재해야만 합니다. 토지가 있는데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A라면 건물의 소유자도 A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이고요. 세 번째는 토지나 건물 혹은 두 개 다에 뭐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요건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으로 인하여?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인이 안 되어야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는 것은
지금 토지와 건물이 경매가 두 개가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두개 중에서 하나만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표현해 놓은 것은 토지가 경매가 나온 이입니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가 나왔으니까 토지의 주인은 A한테서 이 B로다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 토지의 주인은 이제 B가 됩니다. 새로이 낙찰받은 사람이 토지의 주인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토지의 주인은 자기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A와 B, 새로운 토지 주인과 예전의 건물 주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이 A 건물 주인이 이 토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런데 A하고 B가 원활하게 계약에 합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죠. 어쩌면 뭐 거의 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는 B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등기부등본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의 주인은 B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으로 정한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정 지상권에서는 존속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속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이면 만약에 이 A의 건물이 일반적인 건물, 뭐 콘크리트 건물이라든가 벽돌 건물이라면 30년이고요. 가건물, 아주 뭐 간단한 건물 이러면 15년. 그다음에 공작물 같은 것은 5년. 이렇게 해서 A는 B의 토지를 당연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A는 B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법정 지상권에 가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법정 지상권도 공부하려면 공부할 게 꽤나 많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아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법정 지상권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그네 가지의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이 있죠. 그네 가지 요건이 모두 다 만족해야만 법정 지상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네 가지 요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법정 지상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에는 요네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하는지 아닌지는 하는지 아닌지는 응찰하실 분들이 일일이 다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고, 만족하지 않으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법정 지상권에 관해서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곳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겠죠. 네, 홍성군청이 있고요. 네, 이곳이 이제 안면도가 되겠습니다. 안면도 위에 바로 이곳이 마건포 해수욕장 오늘 위치한 곳입니다. 요 위에는 마건포 항이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 아주 유명한 몽산포 해수욕장들이 아주 예쁘게 나란히 있습니다. 네, 이곳은 지금 해안 국립공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립공원 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마건포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해수욕장에 있는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마건포 해수욕장이 여기 아주 백사장이 되겠고요. 바로 해수욕장 앞에 있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면적도 널찍하죠. 널찍한 이곳에 있는 마건포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전원주택, 멋진 전원주택이다. 네, 이런데 여러분들 전원주택 갖고 계시면 너무나 좋으시겠죠? 여러모로 또 토지도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네, 이 건물 몽땅 답니다. 여기까지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로드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이그 소나무 숲이 있고 이 앞이 바로 마건포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우서모 걸어서 아주 가깝게 있죠. 가깝게 있는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이고요. 앞부분은 잔디로 다 입혀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네, 오늘은 이 토지와 주택이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도 아주 예쁘게 열심히 잘 꾸며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옆에 부지도 넓고요. 부지의 활용도도 아주 많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대문이 되겠고요.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죠. 2층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정면에서 봤을 때 외부는 사이딩으로 마감되어 있네요. 저단부에는 적벽돌 치장 쌓기가 되어 있고요. 건물도 아주 예쁘게 지었습니다. 네, 대문, 정문 앞에서 본 모습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아마도 제가 이제 직접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요. 현장에 다녀오지 않아서 그런데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아마도 저희 추측입니다. 추측으로는 법정시장권 성립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정시장권의 성립 요건 있죠. 그네 가지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것을 보고 법정시장권의 성립 여지에 관해서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시의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이렇죠. 들어가는 출입문 부근이고요. 네, 앞부분에 도로입니다. 네, 이 토지도 지금 경매 물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정문이고요. 네, 멀리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토지도 넓죠? 네, 전체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주택이 있고요. 네, 앞부분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택을 몇개더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되겠네요. 그죠? 굉장히 넓습니다. 이 면적을 다 지금 낙찰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두개 필지에 걸쳐서 이 주택은 지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충청남도 태안 마건포 해수욕장에 위치한 전원주택, 아주 멋진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직접 임장하시고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